안녕하세요. 쑥다육TV입니다. 쑥다육TV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날씨가 참 좋네요. 날씨가 좋으면 쑥다육TV도 기분이 조금은 좋아진답니다. 제가 여기 멀로도 꺼내놓고, 또 여기 백봉도 꺼내놨어요. 왜 그랬을까요? 조금 비교를 하기 위해서 요거는 크림티예요. 크림티 이두인데 에케베리아죠. 요거는 한국에서 개발한 아이라고 합니다. 요것도 뽀얗게 이렇게 백분이 일어나는 거죠. 이렇게 만지면 백분이 또 한참 있다가 생기니까 자주 만지면 안 된답니다. 제가 뽑아놨어요. 이렇게 이 백봉이 또 크림티하고 약간 비슷해요. 입장이 넙대대하고 요 크림티도 넙대대하거든요. 조금. 그리고 또 이렇게 멀로랑도 조금 비슷하긴 해요. 근데 요것도 가격이 이제 보니까 조금 있더라고요. 제가 크림티가 없는 줄 알고 요거를 업어왔는데 사실은 크림티가 조그만 게 있어요. 그래서 크림티 요렇게 있는데 꼭탄 것처럼 요렇게 돼 있잖아요. 요게 지금 불빛 밑에도 놔둔 것도 아니고 제일 위에다가 올려놓은 건데 거기는 불이 없거든요. 근데 요렇게 돼 있더라고요. 줄이 이렇게 목대가 이렇게 생겨가지고 있고 이제 보니까 크림티가 있더라고요. 색감은 이렇게 돼 있고 요거 크림티하고 비슷하죠. 그래서 제가 요거를 남동다육에서 얻어온 게 아니고 구매해 왔어요. 이제 별의 눈물을 같이 이제 이렇게 큰 건데 너무 크죠. 요거를 이게 12,000원짜리인데 제가 구매한다고 같이 구매 이거를 하려고 계산대에 놨는데 사장님이 요거는 계산을 안 하셨더라고요. 사장님 너무 감사합니다. 선물 꼭 계산하시라고 그랬는데 계산을 안 하셨어요. 선물 절대 안 받겠다고 했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예쁘게 키울게요. 이제 크림티를 분갈이를 할 거예요. 제가 요거 비교 영상을 요렇게 하려고 꺼내 놓은 건데 지금 요거 백봉은 이렇게 맑게 지금 물이 들고 있어요. 이거 군생이거든요. 하나가 떨어져 가지고 여기다가 지금 심어 놨잖아요. 빨간 화분에 백봉이 그래서 또 3개가 됐답니다. 2두짜리도 있고 하나는 선물 보냈고 이제 요거 멀로도 요거 대품인데 이제 요것도 비슷하긴 한데 이렇게 보면 얘도 백분이 생기고, 얘도 백분이 생기고, 다 백분이 생겨요. 요건 조금 하얀 톤이 더 맑네요. 더 하얗게 백분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얘는 라우이처럼 또 그렇기도 해요. 제가 이렇게 뽑아서 이렇게 놨거든요. 에케베리아 크림티 한국에서 경기도 식물을 연구소에서 개발했다고 하네요. 자, 그래서 분갈이를 해봐야겠죠? 요거 선물 요 앞에다 두고, 이제 뿌리를 좀 정리를 하고서 해야 하기 때문에, 뿌리를 너무 길잖아요? 조금 정리를 하고 해야겠죠? 제가 요거 뿌리 긴 거는 잘라내고, 요것도 이렇게 목대가 생겨 있네요. 뿌리는 어차피 올라올 거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정리를 다 하고 심을 거예요. 조금만 남겨놓고 이렇게 조금만 남길 거예요. 뿌리는 또 금방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뭐 빨리 걸리면 또한 2주 정도 걸리니까 5월 전에 올라오겠죠? 이렇게 뽀얀 백분이 있는 크림티. 제가 목이
안 좋네요, 지금. 어저께 실망하면서 소리를 너무 질러서 그런가 봐요. 제가 여기 화분에다가 심을 거예요. 요거는 예전에 있던 화분인데, 여기에 합식했던 아이를 지금 몇 개가 없어져가지고, 그거를 빼버리고, 요거를 지금 쓸 거예요. 다른 화분은 지금 없기 때문에 또요 화분으로 할 거예요. 여기 신선 마사거든요. 좀 깔고, 목이 자꾸 잠겨가지고, 여기다가 제가 그 산야초를 굵은 거를 구매했는지 모르고, 이렇게 산야초가 이렇게 굵어요. 그래서 흙에다가 섞어서 쓰고 있어요, 지금. 조금 마사율을 높이기 위해서 섞어 갖고 쓰거든요. 근데 지금 좀 가벼워지라고 여기다가도 조금 깔고서 할게요. 요거는 산야초를 더 많이 섞어 놓은 흙이에요. 굵은 마사처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흙도 이렇게 다 있고, 요 흙이에요. 똑같은 흙인데, 여기다가 산야초를 더 섞었어요. 여름에 우짜람이 덜 하기 위해서 제가 더 섞었고요. 요거를 이제 살짝 키가 안 맞을까봐, 화분이 조금 크기는 한데요. 그 길쭉한 화분보다는 요게 좀 나을 것 같아서, 여기 심어진 것도 원래 넓은 화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심을 거예요. 아이고, 화염은 띄고, 화염을 안 띄워가지고, 화염 띄고, 이렇게 뿌리 있는 쪽에만 지금 그 요거 흙은 배양토가 조금 있는 것만 하고요. 나머지는 마사율을 높이는 차원에서 산야초가 더 많이 섞인 거를 쓸 거예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산야초가 더 많이 섞인 흙으로. 산야초를 조금 가는 거를 시키는 줄 알았거든요. 그랬더니 온게 조금 굵은 거더라고요. 그런데 쓰니까 괜찮더라고요. 오히려 가는 거보다가 낫더라고요. 이렇게 제가 그 영상 찍으면서 이렇게 많이 배우고 있어요. 지금 이제 초보라서 아는 것도 없고 그냥 무작정 찍기만 했거든요. 그래서 부족하지만 많이 예뻐해 주세요. 이렇게 굵은 마사로 마무리를. 자꾸 만지게 되면 백본이 없어지잖아요. 근데 자꾸 만지게 돼가지고, 뭐 화분도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쁘죠? 실망하면서 많이 웃고 떠들고 했더니 목이 또 잠겨요. 화면도 자꾸 흔들리니. 이게 고정시키는 카메라 거기다 꽂아가지고 같이 이제 흔들리는 거죠, 카메라가. 이해해 주세요. 이렇게 하고. 굵은 마사가 밑으로 들어가게 살짝 해줘야지. 안 그러면 힘이 없어서 넘어질 수가 있어요.
하나 줘도 가볍거든요. 내 갈고리. 나우이와 비슷하단 말이에요. 저는 오히려 백봉하고 입장은 비슷한데 색감 자체가 이제 나우이가 조금 색이 요런 그 핑크하게 들어가잖아요. 얘도 그런 식으로 핑크하게 들어가네요. 핑크핑크하게. 코코 왔어? 코코 왔네? 오케이. 끝났어요. 눈가리는 끝났고요. 그리고 정리 좀 하고요. 이렇게 분갈이가 끝나서 너무 이쁘죠? 작게. 너무 작았나? 이렇게 분갈이가 끝났습니다. 예, 물을 뽕뽕이 좀 할게요. 자, 제가 물 뽕뽕이를 어디다가 하냐면 입장에는 백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입장에다가 물을 뿌리면 이그 백분이 생기려 그러면 한참 걸리거든요. 그래서 입장에 뿌리는 게 아니라 여기 살짝 요렇게 마사 위에만 살짝 뿌릴 거예요. 네. 또 먼지도 안 털었잖아요. 이렇게 먼지도 털고 백분이 없어지기 때문에 입장에다 물을 뿌리면 그 백분이 생기는데 오래 걸려요. 이제 겨울까지 기다려야 돼요. 여름에는 생기는 게 조금 힘들더라고요. 이렇게 뿌렸습니다. 이제 마사 위에만 이렇게 뿌렸고요. 이제 요거 그 선물 받은 요것도 살짝 얘가 지금 꽃이 피잖아요. 근데 햇빛이 비칠 때 얘네들은 더 피고 또 해가 지면 이렇게 오그라들 수가 있어요. 그 꽃들이 좀 그런 경향이 있더라고. 아침에 딱 해가 뜰 때, 그럴 때막 반짝 이렇게 했다가 딱 오그라들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이제 간접식물 꽃을 이제 밖에다 놔두는 거를 많이 키워봤는데 그 날씨가 흐리면 꽃이 안 피더라고요. 얘가 활짝 피어야 되는데 이렇게 오므려가지고 꽃을 안 피워요. 근데 해가 반짝 뜨잖아요. 그럼 얘네들도 꽃을 활짝 피어요. 제 마음도 활짝 펴요. 자, 이렇게 크림티. 요것도 크림티예요. 요것도 크림티인데 입장이 왜 이렇게 됐을까요? 밖에 내놓지도 않았고 불이 있는 데다가 지금 등 밑에다 놓은 것도 아닌데 이랬더라고요. 작은 건데 요렇게 커졌고요. 엄청 작았던 건데 이렇게 요거는 다이소 화분. 이렇게 끝났습니다. 즐겁게 봐주셨다면 좋아요, 구독도 잊지 말아주세요. 쑥다육TV였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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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트야. 사랑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